이럴 거야? 여기 어디 있는데 없다 뒀지? 아니 뭘 찾길래 꼭두 새벽부터 그냥 여기 어디 분명히 찾았다! 짠! 어때요? 꼭 미스 코리아 같지 않수? 미스터 코리아가 아니고? 다녀와. 애들 잘 부탁해요. 아우, 뭔가를 빼먹은 것 같은데. 글쎄, 여기 걱정은 말고 잘 놀다 와. 이 양반이 놀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. 저 다녀와요. 거 캄캄한데 선글라스 좀 벗으라니까. 에이그. 엄마 어디 간대요? 아니야, 이거 엄마랑 싸운 거 아니야. 아빠, 호시술 같은 걸 좀 배워보는 건 어때요? 아 글쎄, 아니라니까. 그나저나 더 자지 않고 왜 깼니? 기분이 너무 설레어서 도통 잘 수가 있어야죠. 너도 그러냐? 아빠도 그 댄스 경연 대회인가 뭔가가 한 일주일쯤 했으면 좋겠다. 응? 엄마 없는 게 그렇게 좋아요? 이 녀석, 유도신문하지 마. 너도 설레고 좋다면서. 그래, 오늘이 선물 날이니까 그렇죠. 애기 너도 소풍 가니? 얘네 유치원도 오늘이래. 엄마가 한날 싹 해줘서 편하고 좋댔어. 좋겠다. 아빠도 회사 안 가고 소풍 가고 싶다. 아빠 그럼 나랑 같이 가. 같이. 그럴까? 전국 주부 댄스 대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, 곧 출발합니다. 어떠세요? 분명히 뭘 빼먹고 왔는데. 나네 너. 오늘 스타일 좀 사는데? 아유, 내가 안 꾸며서 그렇지. 꾸미기만 하면 뭐. 김밥? 밥알이 힘에 달라 붙은 것처럼. 혹시 우리 김밥도 안 싸주고 그냥 뛰쳐나가신 거? 옆구리 터져 저기 밥처럼 내가 쓴 터질 얘기하지. 아니지, 아니라고 얘기해. 진정해. 김밥 하나 없다고 소풍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. 이게 왜 울어?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소풍은 아니잖아. 뚝! 좋다, 내 동생들. 그건 아니지. 소풍에 꽂힌 김밥. 애비로서 내 자식들을 김밥도 없이 소풍을 보낼 수는 없지. 아빠.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. 김밥은 내가 만다. 이 아빠를 믿으렴. 와, 아빠 맞지? 자, 들었지? 아빠가 김밥을 만드신다니까 이제 김밥은 확실히 못 먹는다 생각하고 과자랑 음료수나 찾아보자. 알았어. 자, 김밥 끝까지 꺼. 이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 취사병이었다고 얘기했었나? 그땐 300인분 짜장면을 5분 만에 수터로 뽑았다니까. 어디 김이 어디 있더라? 여기도 없고. 뭐야, 미역밖에 없잖아? 냄새. 뭐야, 대체 어디다 둔 거지? 여기도 없네. 밥이. 남아있는 재료들도 전혀 없어. 이놈 옆편네. 하나도 없어. 과자도 음료수도 아무것도 없다고. 뭐라고? 어제 엄마랑 마트에 가서 다 사왔다면서? 그랬죠. 근데 엄마가 뻥냉 숨겨놨다고요. 아
아니 그걸 왜 숨겼대? 그냥 두면 우리가 다 먹어버린다고. 이놈의 여태 내 돌아오기만 해봐. 언니 그냥 결석할까? 그럼 안 되지. 과자랑 간식은 다시 사면 되잖아. 그렇구나. 엄마가 숨겨둔 건 내일 또 먹으면 되고. 자, 최자도 가서 아빠 지갑 좀 가지고 와. 네. 아니 왜 돈이 네 이거밖에? 글쎄 내가 낸다니까. 여기 나물 나물. 그래도 카드는 있으시죠? 아 설아, 우리 어머니께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시겠냐? 자 그래도 슈퍼 가서 뭐 좀 사와. 고작 이걸로? 그래도 뭐라도 사와. 동생들 안 보이니? 우리 뭐하고 놀까? 승기야, 미끄럼틀 앞에서 기우제라도 지내자. 싸울게요! 아빠! 회사 가지 말고 놀자. 그래도 뭔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. 어디? 아, 그렇지. 자, 어디? 그냥 같이 놀아요. 비나이다, 비나이다. 지금 당장 비가 쏟아지게 해주세요. 비나이다, 비나이다, 비나이다. 도저히 이것밖에는. 아이 그래 할 수 없지. 짜잔. 어떠냐? 이건 절대로 입에 넣고 싶지. 안돼. 잘들 다녀오너라. 네 다녀오겠습니다. 빨리 빨리 가. 나도 늦었네. 자, 점심 시간이에요. 승기야, 왜 그래? 아빠가 사준 건데요. 도저히 못 먹겠어요. 여러분, 승기랑 나눠 먹을까요? 고마워. 아침 먹은 게 체했는지 도저히 못 먹겠어요. 이제 평범한 김밥은 가라. 웰빙 한미역밥. 김밥 3개에 미역밥 1개. 자,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와봐. 왔지? 엄마 정말 너무하는 걸. 짜잔! 엄마가 호두과자 사왔지? 우려만 차가! 아니 얘들이 진짜? 당신은? 전통 다덕주! 여보, 차 타고 오느라 고생 많았지?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. 내가 김치라도 갖고 나올게요. 자, 어디? 내가 신김치를 헛다뒀더라. 아이쿠야! 세상에 이게... 아,
엄마도 이리 와서 같이 먹어요. 여보, 얼른 와요.